우리는 종종 운전 중 깊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또는 신호등이 없거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모호한 도로에서는 고민이 더욱 길어지죠. 가도 되나? 아니면 멈춰야 하나? 고인지 스탑인지 고민되신다고요? 저와 함께 퀴즈를 풀어볼까요? 첫 번째 퀴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정답은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 퀴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정답은 역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행자를 위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세 번째 퀴즈. 횡단보도 앞에 건너려고 대기 중인 보행자가 있을 경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정답은 일시정지. 기존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만 멈추면 됐지만 앞으로는 횡단을 대기 중인 보행자가 있을 때도 멈춰야 합니다. 이처럼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가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바로 이 점이 올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지난해 전국적으로 도심부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50km, 이면 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속도 제한을 두는 안전속도 5030 시행을 비롯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고령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국비 지원 등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려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민의 높은 참여가 있었는데요. 그 덕분에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하게 줄어들어 2016년 4,292명에서 2021년 잠정 2,900명으로 감소하여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역대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올해는 정부가 어떤 대책과 교통안전체계를 마련해 만반의 준비를 했을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며칠 전 발표된 따끈따끈한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가져왔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노력은 올해도 계속됩니다. 그동안 주택가나 골목길은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교통사고의 우려가 높았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생활밀착형 도로에 대해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을 도입하고 속도도 20km 이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농어촌 지역에는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을 지정해 제한속도가 50에서 60km로 조정됩니다. 횡단보도, 교차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도 강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만 멈추면 됐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도 보행자가 먼저 통행할 수 있도록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번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새롭게 도입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인데요. 자세히 알아보면 먼저 차량 신호와 보행 신호가 모두 녹색일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한 다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후에 우회전해야 하고요. 차량 신호는 적색인데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면 우선 일시정지 한 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 차량 신호와 보행 신호 모두 적색일 때는 일시정지한 후에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되니 운전자분들은 꼭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 체계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누진제 도입을 추진하고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면허 재취득 기간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보험 제도도 개편되는데요. 음주운전, 무면허 및 뺑소니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대책은 전국의 어르신 그리고 어르신들을 걱정하는 가족분들이 아주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고령자분들을 위해 다양하게 마련된 맞춤형 대책인데요. 우선 고령자분들이 자주 통행하거나 사고 우려가 높은 장소까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단속장비 및 안전시설을 확충해 고령자분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줄어드는 보행 신호를 보며 아슬아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셨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걸음 속도가 느리더라도 횡단보도를 끝까지 안전하게 건너실 수 있도록 녹색 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어르신들이 신호가 바뀌기 전부터 차도로 내려와 있지 않고 안전하고 여유롭게 횡단보도를 건너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전면 폐지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요즘 도로에서 배달 이륜차들 자주 발견할 수 있으시죠? 이러한 배달 이륜차와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이륜차 배달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향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이는 배달 이륜차에 대한 비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보험 가입률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이륜차의 경우 번호판 체계를 시인성이 향상되도록 개편하고 번호판 미부착, 불법 튜닝,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화물차에 대해서는 상시로 기동 단속 인력을 확보하여 졸음운전 확인 장치 및 적재 불량 등을 거점별로 단속해 도로 위의 안전을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보면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한 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고민과 노력이 듬뿍 담겨있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들의 참여와 실천이 빠질 수 없겠죠? 어디서든 보행자를 먼저 배려하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모두가 안전한 도로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주세요.